뱅크런은 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이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를 뜻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관적으로 인식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들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을 지칭하는 펀드런이라고 하며 투자자들이 앞다퉈 채권을 판다는 본드런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뱅크런 사태는 여러 국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7년 발생한 니커버커 신탁회사 사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영국 모기지 은행 중 하나인 노던록 은행 사건, 2015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간 사건, 한국에선 1997년 종합금융회사의 연쇄부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뱅크런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하루에만 전체 예금의 약 4분의 1이 빠져나가는 뱅크런과 주가 폭락을 겪은 뒤 금융당국에 의해 폐쇄 조치됐습니다. 실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런은 1907년에 발생한 니커버커 신탁회사 사태였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버커의 소유주들이 불이 투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니커버커의 수표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앞에는 예금을 찾기 위해 밀려드는 고객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뱅크런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해결사로 떠오른 인물이 JP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이 나서서 지불 보증을 약속하며 뉴욕의 은행가들도 설득했습니다. 최종 배부자가 되었던 JP 모건은 당시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셈이었죠. 은행은 재무 상태가 건전하더라도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은행은 일단 문을 닫고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현금을 최종 대부자에게서 차입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는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기간에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한바탕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폐쇄가 벌어지면 가계와 은행가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